작곡가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었는데, 그래서 그때 그냥 한번 제가 부르려고 써놓은 곡들 중에 좀 대중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, 그게 잘 됐어요. 그게 케이윌 선배님이 불러주신 곡이어가지고, 커버도 올리고, 그 케이윌 노래 작곡가가 부른 버전 이러면서 또 올리고, 네.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겸 작곡가 진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노래 나온 게 있잖아요, 한달 네. 전에. 이 노래도 혹시 작곡을 하신 거예요? 네, 이것도 작곡, 작사, 편곡을 다 했어요. 노래 제목은 마음을 두고 가요라는 곡이고요. 발라드긴 한데 좀 제가 전공이 클래식인데 좀 그런 것들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. 이번에는 곡을 그동안 좀 고음이나 아니면 좀 대중적인 좀 곡들 위주로 많이 불렀었는데 내용은 이제 뭐 헤어진 연인에게 너무 우리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전할 수가 없으니까 기억 못할 꿈에 두고 가겠다 약간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. 찌질하다기보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모든 곡은 다 경험을 이제 빗대어서 창작을 하는 거죠.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느낌이죠. 어떤 의미인 거예요? 그 링거링이라는 게 저도 이제 영어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어 가사도 번안으로 받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가장 중점적인 단어가 딱 링거링이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계속 Lingering. 남아있다. 약간 뭐 그런 약간 계속 그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고 생각나고 약간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작곡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.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내 생의 아름다운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나의 첫사랑이라는 곡이 있었고 허각 너의 용기랑 그다음에 린 너는 책 그리고 이제 웨이브이라고 그 NCT 친구들 거기에 나왔던 발라드도 있었고 원래는 뭐 곡을 파는 작곡가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가수가 잘안 풀리니까 힘들더라고요. 금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. 그래서 그때 그냥 한번 제가 부르려고 써놓은 곡들 중에 좀 대중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그게 잘 됐어요. 그게 케이윌 선배님이 불러주신 곡이어가지고 내 생의 그죠, 아름다운이라는 그 뮤티 뷰티 인사이드. 인사이드 OST였던 거. 그래서 곡이 잘 되니까 또 가수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때 딱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만들었어요. 네. 커버도 올리고 그 케이윌 노래 작곡가가 부른 버전 이러면서 또 올리고 네. 댓글이 이게 사실 한국 분들도 많지만 유튜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세계적이니까 남미 쪽 분들이 댓글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신은 입안에 벌이 있습니까? 뭐, 뭐 그렇게 한글로 달아주실 때가 있어요. 무슨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. 지금 벌레가 또 코에 앉았는데. 노래를 더 내실 욕심은 있으신 거예요?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그쵸. 네, 이제 사실 곡은 저는 이제 미리미리 써놓고 쟁여놓고 이게 잘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감정에 약간 맞춰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낸 곡도 거의 세네 달 고민하다가 만들었던. 피아노랑 그 오케스트라랑 스트링밖에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더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낸것 같아요.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저는 좀더 익숙해요. 이게 대중음악 그냥 막 고음 발라드 그런 거 쓰는 게더 어렵고. 가왕전까지 올라간 거죠? 네, 가왕전에서 아쉽게도 약간 다르잖아요. 그 복면가왕은 또이 가면을 쓴다는 그 특별한 어떤 예능이니까 평소에 그냥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노래를 했을 때더 뭔가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재밌게 정말 정말 즐겁게 했어요. 처음에는 사실 가왕은 생각도 안 했고요. 당연히. 그래도 3라운드까지만 가자. 약간 그래 노래 3곡은 불러야 되니까.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분위기가 또 너무 좋고 막 패널 선배님들도 막
너무 좋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가왕 해보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또 그거 만약에 가왕이 됐으면 또 콘서트 또 밀리고 그럼 아마 콘서트를 못 했을 거예요. 네, 뭐 떨어져서 잘 됐죠. 진민호 씨만의 색깔, 장점. 아직도 좀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. 제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은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.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장점이겠죠? 뭐 고음이나 뭐 시원시원한 뭐 그런 발성 같은 거. 그 부분을 제가 좀더 부각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곡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써보려고요, 그래서. 앞으로의 활동이 좀 어떻게 돼요? 그 다음부터. 일단 연말 공연은 지금 이제 대관을 알아보고 있고요. 연말 12월. 네. 근데 그게 벌써 대관이 다 차가지고, 예. 조금 늦었어요. 이제 7월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할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갈지 이거를 좀 고민 중이고, 초겨울쯤에는 이제 좀 고음이 이제 진한 발라드 하나를 이제 또 써서 내야죠.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가수 진민호고요. 사실 작곡가랑 가수라는 걸 같이 하면서 어떤 비중으로 더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늘 하고 있는데, 그냥 이런 것들도 이제 봐 주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뮤지션으로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진지하게 즐겁게 음악하는 모습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간직해온 짙은 숨결 전해지길 바라.